파이팅! 파이팅! 우리 가인이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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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네, TV에서 보고. 아. 깜짝이야. 보셨어요? 저희 운명 특급? 아, 네. 많이 봤어요. 어떤 거 보셨어요? 2PM. 어? 그거 이렇게 뭐 컴백하는 거. 컴누명! 컴누명! 아, 우리 집 좋아하셨구나. 어, 너튜브, 유튜브 걔가 준호, 우리 집 준호 이래가지고. 아, 준호, 준호 집 가셨구나. 집이 어디니? 집이 어디니? 나 애기 키우다가 집 나올 뻔했네. 집 나올 뻔했네. 그래서 자꾸 이제 문특이 계속 뜨고 김여정 선생님 나오신 것도 보고 막 황정민 선배님 나오신 것도 보고 되게 특이한 알고리즘으로 루트를 타셨네요. 우리 집에서 네. 아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워낙 또 예능을 좀 이렇게 많이 안 나가셔가지고 네. 전 처음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번에 처음이라고요? 그러기에는 저희가 사실 아니 그런 거 말고 옛날 전설따라 삼천리 말고 뭐라고요? 전설? 전설따라 삼천리 전설따라 삼천리요? 아니 보여드리지도 안 하는데 뭐? 아니 예능이라 이거 갑자기 스케치고. 겁이 나가지고 들었을게 들었을 뿐인데 저희가 SBS 자료실을 좀 파봤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아니 에릭 씨가 ONG를 하셨는데 1 일생 동안 일생 동안 2 이 몸 다 바쳐 2 이 몸 다 바쳐 4 사랑하겠습니다 5 오직 가인 씨만을 와 이게 뭐야 와 너무 싫어 와 소름 끼쳤어 오 이게 뭐야 오직 가인 씨만 와 너무 싫어 근데 심장이 뛰어요 120인이 나 올라갔어 귀걸이도 왜 이렇게 커요? 아, 이게 약간 가짜 웃음이죠. 눈이 전혀 웃고 있지 않아요. 2000년대 중후반 때 이제 예능들이 그런 게 유행이었죠. 아, 늦게까지 춤추시느냐고 진짜. 2000년 초 거의 20년 정도네요. 거의 20년 다 됐네요. 저희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브레이킹 되셨어요? 와, 네 진짜 소름 그냥 소름 완전 아이스 되는 줄. 아 아이스 토크구나. 저희가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No pain, no gain, no gain. 가인 씨 필모 중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말죽거리자 먹사. 예, 2004년에 양재동의 옛 이름인 말죽거리로 맞아요. 우리 현수라는 권상우 씨가 예 전학을 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겪는 우리 예 은주와 또 우리 우식이와 이 삼각관계를 잘 다뤘는데요. 첫 등장 씬, 이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아우 당연하죠. 너무 그러니까 납득이 가요. 첫눈에 반한 그 씬 그냥 요게 개연성 아니 왜라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정도 되면 비춰주기만 해도 아 납득이 가고 아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인 씨의 이제 여기서 학창 시절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78년인가의 모습인데 사실 이 학생 그리고 버스와 굉장히 연관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학생 시절을 저희가 아 예. 골든벨 때구나. 네네. 네 우리 골든벨 때 이때 저희가 또 듣기로 PC방을 엄청 많이 다니셨대요. 이 인터뷰를 하고 PC방 전국의 PC방 사장님들한테 전화 받았어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애들 PC방 가서 공부 못했다고 이런 말 하면은 우리가 영업이 안 된다. 전국 PC장 협회장이 연락해가지고 혼났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제가 결혼 발표할 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갔었는데 그렇게 이런 거 십자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고 다니면 어떡하냐. 사실 저희 결혼 커플 목걸이였거든요. 오빠랑. 그래서 했는데 아니 왜 그건 좀 그렇다. 혼났어요. 그 두 가지가 기억나요. 그 이후로 십자가 목걸이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니까 스타성 때문에 그래요. 이쁠 조심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뭐 십자가 막 크로마츠 막 이런 거 하고 다닌다.
아무도 몰라하네. 여기다 이마에다 붙이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녀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PC방에 많이 가도 아무도 관심 안 갔는데 스타성 때문에 그래요. 거의 뭐 엘리자베스 왕실 거의 뭐 하나하나 족장마다 족장마다 기사가 나고 여기 가인 씨가 왔다 간 거. 여기가 가인 씨가 샀던 십자가 목걸이 가게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아, 신기하네. 이 파급력이 진짜 이때부터 그냥 너무 많았어요. KBS 뉴스도 아시죠? 네, 이것도 고3 때. 예, 고3 때. 아, 진짜 어리다. 근데 공부에 좀 찌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살짝 얼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 지금 칙칙하니. 아, 그거는 이제 이때 화질. 진짜로 근데 예전 이제 자료 영상들이 많으니까 찾아보는데 진짜 저화질이 많거든요? 아. 근데 진짜 가인 씨만 보여요. 저만 고화질이에요? 예. 네. 갑자기 거기만 픽셀이 막 선명해지면서 아, 다른 사람들은 눈, 코, 입이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다 뭉개져 있는데 갑자기 가인 씨 나올 때만 오! 이목구비가 좀 주장이 강한 편이에요. 아, 진짜 미치겠네. 자괴가 넘치는 사람 아닌데 저 진짜 여기 오니까. 예, 멋들어진 자세. 예, 좋습니다. 예. 오, 왕 같아요, 왕. 가인 왕국의 왕이니라. 예. 너무 신기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뉴스 인터뷰할 때 이거 내가 혹시 나중에 유명해지면 자료화면을 쓰이는 거 아니야? 뭐 연예인이 되는 생각한 적은 없었고 뭐 제가 그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유명한 의사가 되거나 하면 혹시 자료화면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죠. 아,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런 에피소드 들었어요. 가인 배우님을 좋아하는 어떤 남학생이 학교로 찾아왔는데 담임선생님이 너 수능이나 잘 봐라? 맞아요. 현주, 맞아요. 현주가 너보다 더 잘 볼 거라고 맞아요. 하고 물리쳐주셨대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로 오셨었는데 나중에 저 데뷔하고 나서 이메일 한번 왔어요. 이름 기억나세요? 정훈이었나? 지금 전국에 있는 정훈이들이 혹시 내가 아닐까? 우리 신랑 이름이 정훈이잖아. 잠깐만! 아, 정훈이 아니다. 아, 잠깐만. 야, 남편 이름 말하면 어떡해요? 왜 우리 정훈이가 나왔지? 메일을 한번 다시 주겠니? 아무튼 남학교에 제가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니까? 네, 그래서 버스에서 쪽지 좀 받았어요. 이런데 열면 그냥 우르르 쏟아지고 우르르 팡팡팡팡팡 좀 모아놓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니, 버스에서 우리 받는 거 뭐 그냥 이런 전단지 같은 거 말고 뭐 쪽지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꽃 같은 것도 주시고 막 이랬었죠. 근데 저는 진짜 남자친구나 남자의 관심 막 그 비 오면 검은 쓰레기 봉지에 네. 머리 쓰고 막 신발도 쓰고 막 그러고 뛰어다니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지같이 하고 다녀도 쓰레기 봉지를 썼는데도 쓰레기 봉지를 뒤집어 쓰고 내가 막 코를 쓰죠. 코를 흘리고 막 침을 흘리고 종량제 봉투를 온 몸에 뒤집어 써도 그냥 그랬는데 얼굴이 막 그런 거지.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매일 막 찾아오면은 너무 약간 성가실 것 같은데. 아니, 전혀요. 네, 예전을 추억하고 좋죠. 깔끔해. 봉다리를 썼는데도 막. 예, 이렇게 학생 때 난리시다가 여기저기 이 방송 이후로 러브콜을 세도를 해가지고. 예. 아, 저는 공부만 합니다. 거절했었죠. 학교 입학했고.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도 이제 막 매니저분이 쫓아다니셨어요, 저를. 근데 전 진짜 뜻이 없고 그런 연예인으로서의 끼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제 거절했었는데 사진 한번 찍어보자 이래서 그거 찍은 게 이제 아시아나 항공. 아, 대박이다.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그 CF를 굉장히 씹어 드셨어요, 그때. 바카스 CF. 지금은 이쪽이다. 이거는 아시아나 항공 찍고 바로 다음. 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야 하고 친구가 여기 있죠. 이쪽 자리 있거든, 이쪽 자리. 그래서 재현아! 사실 바카스 광고가 좀 잘 만들기로 유명하지만 이 광고를 좀 능가하는 것은 사실 없었다. 거의 뭐 그랬다고 봐야지. 한국 미치겠네. 아, 대학 시절 때 사진도 그래서 아니 대학 내용 골뱅이 뭐야 골뱅이 뭐야 대학
매요. 네, 2002년 예 12월 2일. 2002년. 네, 제가 01학번이니까 2학년 때인가 봐요. 이거는 아시아나 항공 그 모델 하고 그걸 보고서 좋아하신 분들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월드컵을 보자고. 어머 어머. 아 근데 이것도 보는데 앉아 있는데 또. 그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사진도 막 찍고 그래서. 지겨워, 진짜. 제발 그만 좀 쳐다봐. 달린다, 달아. 정말 덥다. 근데 진짜 너무 약간, 진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에피소드들이 다인 유니버스가 있어요. 고래에서. 근데 이때 저희가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 대사를 구사하는데 좀 애를 먹었다. 짧게 말꼬리를 올리는 요즘 발음법을 쓰지 말라고 감독님이 주문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오 와우. 완전 머릿속에 지우개인데? 그 유아 감독님이 되게 좀 키가 되게 크시거든요. 그래요? 거의 한 90 가까이 되실걸요? 항상 되시는데 도끼 빗을 여기다 꽂고 다니세요. 어머 도끼. 중간중간에 빗으세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씬 찍고 나면 이렇게 한 번씩 빗으세요. 아 모발에 굉장히 관리를. 그래서 맨날 우리가 감독님 또 머리 빗으시. 그거는 또 기억하시는. 그런 건 기억나. 그런 건 기억나. 발음 좀 디렉팅하고 기억을 못하고. 그런 건 기억 하나도 안 나. 머리 도끼 빗만 기억나. 도끼 기억날만 하죠. 예. 진짜 하도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럼 2005년에 이 무렵에 했었던 이 인터뷰도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이걸 내가 안다고요? I'm going, it's mine, but 그녀는 나를 떠나갔어. 이제는 time. 당황.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나 완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다른 분 아니세요? 닮으신 분. 나 지금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닮으신 분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게 백지예요, 백지. 백지예요, 백지. 0, 제로. 근데 이거 몰라요. 이거 왜요? 이게 여기서 웃긴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이거 자체. 한강, 그녀는 마이. 번 이제는 날 떠나가 버린 이젠 타임. 이제는 타임. 떨떨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머릿속에 애를 둘러놨잖아요, 제가. 출산 후유증 이렇게. 최근 기억이 안 나요. 그렇다니까 깜빡깜빡하게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가 봐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예, 어쨌든 이것도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전혀. 2000년대에 약간 이런 인터뷰 스타일들이. 신혼 일기인 거 보니까 결혼한 다음인가 봐요. 이런 자막이 붙더라고요. 신세대 미시죠. 그때는 이런 말 많이 썼었어요. 너무 이 단어가 너무 이 세기말 단어.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이게 그렇게 낯설잖아요. 요즘 말이 오히려 이상하죠. 요새 들었던 말 뭐 있으세요? 뭐라더라? 킹중? 뭐야 그게? 킹 존중한다고. 킹정인가? 킹정, 킹정. 킹정, 인정을 이제 다 킹을 붙이는 거죠.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저 진짜. 열받는다 할 때 킹 받는다. 아, 화가 난다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대요. 킹 바카라슈. 그게 뭐예요? 킹 받는다 해서 이제 베리에이션을 계속 주는 거예요. 킹 받드라슈. 케이지 받네? 케이지 받네. 킹 받, 열 받네? 킹을 아이를 N을 빼고 케이지 받네라고 하고 자기 이름에 또 받네를 붙여서 만약에 한가 인 받네. 아, 인 받네. 아, 제 받네. 굉장히 열 받는다는 얘기가 많다. 다 그런 내용이네요. 킹 받네, 케이지 받네, 뭐 이거네요 다. 화가 많이 나나 보다. 예, 킹 받드라슈? 한번. 킹 받드라슈. 귀엽다. 예. 킹 받드라슈? 킹 받드라슈? 오늘 가서 자녀분들과 해보세요. 엄마 왜 그래? 이럴걸요. 엄마 어디 아파? 우리 고운 말 쓰자 엄마. 그거 나쁜 말.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 킹 받드라슈? 2012년으로 가면요. 빼놓을 수 없죠. 해품달. 너무 막 해품달 한다고 할 때마다 갑자기 슬퍼.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해. 해품달 말만 해도 슬퍼. 갑자기 눈물 짓고. 야, 난리 났죠. 이건 또 정은걸 작가의 소설 예해를 품은 달이 원작으로서요. 조선의 왕 이헌과 그와 사랑에 빠졌던 이제 허연우라는 역을 맡으셨는데 무덤에서 다시 꺼내서 은닉해서 키우면서 얘는 또 거기서 기억을 잃어요. 맞아. 기억을 잃었구나 걔도. 어? 나도 기억을 잃었거든요. 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듣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하이퍼 리얼리즘이네.
어, 맞아요. 저도 기억을 잃었어요. 어, 그런 내용이었어요. 맞아. 이때 MBC 스몹 드라마 미니 시리즈로 마지막화 42.2%, 평균 시청률 33.02%, 넘기 힘들다는 주말 드라마 넝쿨당을 빼고는 이게 지금 시청률 1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레전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추웠었어요. 이 부은 거 보세요. 이게 다 부어가지고. 그니까 그 이때 이거 오열하는 장면, 이 기억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맞아요. 찍고 막 약간 탈진한 것처럼 힘들어가지고 이 작품 내내 부어 있는 게 완전 이게 신분이 낮은 사람이어서 거처가 없는 거예요. 거처가 거적대기 입고 다니고 이런 날 계속 산으로만 돌아다니는데 추워서 제가 옷을 진짜 많이 껴입었었어요. 많이 입으니까 이게 또 순환이 안 돼서 더 붓고 그래서 어, 병나셨겠다. 근데 수현 씨는 왕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마지막 회에 맞아요. 중전이 돼서 네. 처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쵸, 거기를 너무 따뜻한 거예요. 마지막에 너무 막 얘 이런 데서 그동안 막 배신감이 들고 너 이렇게 좋은 데서 찍고 있었니? 너 이렇게 좋은 데서 찍고 있었니? 너만 이런 펜트하우스에 있었던 거야? 그때 이루 씨도 나왔었는데 이루 씨가 누나 사극 찍을 때는 무조건 신분 높은 역할을 해야 돼요. 네, 민속촌 들어가면 차도 멀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에서라도 잠깐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맨날 화장실에 앉아있고. 그래서 이제 사극은 정말 하면 이제 중전, 데뷔 밑으로 나와. 아, 중전 미만자. 중전 미만자.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연우. 캐릭터를 굉장히 또 예, 그릇이 큰 친구다 보니까 본인도 많이 유해졌고 빨리빨리한 성격도 좀 고쳐졌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거든. 이것도 기억 안 나시겠지만 뭐 지어낸 것 같아요.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다 지어낸 거야. 지어냈어? 뭐 유해졌다고요? 그렇구나. 이게 내가 찍고서 차에서 답답하다 아, 나 추워 죽겠는데 막 이랬는데 뭐 누가 유해져요 유해지기는. 답답하다 아, 다 지어낸 거구나. 지어낸 것 같아요. 몰랐네. 그리고 그때는 약간 지금처럼 이렇게 솔직한 말 하는 분위기가 좀 아니었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화면과 실제 성격이 좀 다를 경우에 이렇게 긴 인터뷰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점점 내 본성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좀 염려하시고. 아, 염려를 크게 염려되어 하시니까. 말을 줄여라. 좀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소편하게 솔직하게 오픈업 해주세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남냐? 그때 이것도 그러면 지어내신 건가? 이 장면이 기억이 남는다고? 거의 지어냈어. 99%인데 뭐래요? 이거 유명한 명장면 신 있잖아요. 멀어지라 명한 적도 없다! 가까이 오지 말라 명하신 것은 전하이시옵니다. 멀어지라 명한 적도 없다! 아, 멋있죠. 대사 참 진짜. 이 옷도 되게 이뻤어요. 무녀 옷. 오늘은 그렇게 꾸며내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기억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는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는데 다 꾸며냈었구나. 그때 저 자체를 꾸며냈었나 봐요. 그러면 오늘은 뭐 별로 방금처럼 무녀 옷 이뻐요 하는데 별 감흥 없으시면 어쩌라고요. 좋다. 요거 이게 쓰신 있었는데 요게 수현 씨가 말하기로는 주위에 레일을 깔아서 카메라가 한 5바퀴를 돌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숨을 엄청 참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던 게. 근데 되게 오래 찍었던 것 같긴 해요. 막 이렇게 돌리면서. 근데 그런 촬영 스케줄에 이런 식으로 있으신 5바퀴 돌면서 찍으면 저러면 약간 때려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에 가서 답답하네 했겠지. 아, 여기 5바퀴 돌아. 아, 답답하네 진짜. 아, 답답하네 진짜. 답답하다. 왜 이렇게 진짜. 아, 얼마나 딜레이를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저 키스신 다 쓸 것도 아닌데. 아,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쓰는데. 답답하네 했겠죠. 어, 근데 이때 그 최여정의 파워타임 이제 뭐 게스트로도 나오시고 네. 요 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수현 씨도 AB형이고 저도 AB형이라서 장난 많이 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해요. 갑자기 이러겠다가 어허허! 어허허! 막 이래요.
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요? 근데 이제 저도 약간 이렇게 다중이? 살짝 그런 끼가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오늘 실제로 보니까 그 제 눈에 약간 광기가 서려 있어요. 도라이. 도라이. 약간 은은하게 도라이다고 해야 되나? 도라이 끼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이래요. 그동안 어떻게 숨겼냐. 근데 전 특별히 숨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대신에 나가지 않았죠. 숨긴 적은 없고 나간 적은 없다. 회사에서 막은 것 같아. 엉뚱한 짓 할까봐. 아니요, 이 시대 인재 같아요 지금. 원래 이렇게 은은하게 돌아있는 사람도 좋아해요. MZ 세대들의 롤 모델. 이 시대 인재상이다. 아, 근데 약간 혈액형 얘기하시는 걸 보고 혈액형을 굉장히 신봉하시는 분 같더라. 요즘엔 MBTI. 또. MBTI 신봉하세요? 네, 약간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돼서 MBTI가? E예요, E 100%. E? E 뒤에는 다 로봇이에요. ESTJ? ESTJ. 오, ESTJ 연예인 없죠, 별로, 우리. 별로 없어요. 없죠, 없죠, 없죠. 네. 모니카 쌤, 프리스타일의 지선이, 그리고 데프콘, 그리고 데프콘? 만나보고 싶은데? 한가인 씨가 업데이트 됩니다. 예. 은은하게 도른자. 도른자, 도른자. 근데 MBTI 궁금해서 우리 신랑이랑 해봤는데 그 최악의 궁합이라던데요? 궁합이에요? 우리 빨간불 떴어요. 우리 신랑은 EN, 아 ENFJ. ENFJ. 아 ENFJ가 굉장히 선량한 친구들 많거든요. 아, 나랑 안 맞아. 아, 나랑 안 맞아. 우리 신랑 이러더라고. 오빠 이거 해야 돼. 요즘 사람이 되려면 이걸 해야 돼. 이랬더니 그래 해야죠. 이게 뭐야? 이래요. 그래서 해봐. 이랬더니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계속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해. 이랬더니 나 이걸 해. 이래 나와서 역시 안 맞네. 오빠 우리 최악으로 떴어. ENFJ, ESTJ랑 안 맞아요? 우리 남편은 나 제일 무섭대요. 나 왜 무서워? 너무 대하기가 힘든 사람이래. 확실하고 막 뭔가 계획적이고 막 저희 신랑은 진짜 누워있고 자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 그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전 그 꼴을 못 보고 막 답답. 그러니까 결혼 사진 보면 제가 다 끌고 다니고. 결혼 사진에 다 끌고 다니고. 답답하네 또 여기. 답답하네. 아우 답답하네. 그래서 둘이 같이 외출하면 저는 맨날 현관에 나가 있어요. 진짜 꾸물적거리거든요 우리 남편은. 저는 막 발이 빨라져. 나 못 깨는데 제자리 걸음해요 막. 제자리 걸음. 그래서 나 혼자 빨리 가자. 또 한 달이 흘러. 발이 빨라져. 못 깨는데 제자리 걸음해요. 제자리 제자리. 예, 해품 날 때 요 시상식 때 좋아하시는 것도. 아, 이거. 예. 이거 지금 조회수 1760만이에요. 이 여진구 씨랑 김소연 씨랑 우리 김유정 씨가 이때 아역분들이 나와 가지고 저와 소녀는 저와를 만나.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이 영상을 봤거든요. 네. 역을 간 기억이 안 나. 전 기억이 안 나. 지금 알았어. 제가 이거를 봤는데 이랬어요. 와 누가 했는지 이거 재밌게 만들었었다 이래서 영상을 보고. 아 영상을 보고? 와 이거 진짜 재밌네. 이게 저구나. 나 이런 댓글도 봤는데. 와 댓글까지 다 봤는데 이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걸 기억을 못했다고? 기억이 안 나요. 와 진짜 뭐죠? 저희가 여쭙고 싶어요. 진짜 신기하다. 이때 최우수 연기상도 받으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집에 트로피는 있는데 받았던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뭐. 아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머릿속에 왕지우개가 있나 봐. 킹 이레이저? 킹 바트러쉬? 킹 바트러쉬? 이거 뭐지 진짜? 이게 뭔 소리야. 아 근데 본인이 아무렇지 않아. 진짜 도라이 같아요. 공인이 약간 해제돼가지고 요즘에 그동안 진짜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야 맞아 저 시대 좀 잘못하고 난 것 같아. 10년만 더 요즘 시장에 태었으면 약간 아이돌 이런 거 하면 좀 이상한 캐릭터로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춤을 못 춰. 노래도 못 해. 예능캐 약간 신동 씨처럼. 예능캐 신동 씨 춤 잘 추세요. 엄청 잘 추시더라고요. 춤선에 뚫고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본인이
몰랐죠. 제 이런 캐릭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진짜. 아, 너무 재밌다. 더 빨리 이 세상에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신동 씨처럼. 요 같은 해에 또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죠. 아, 건축학계. 건축학계. 정상적인 표정. 꾸며낸 표정. 거의 기억이 없다고 봐야죠. 아, 이게 본캐죠. 네, 본캐, 부캐. 건축학계로 수업에서 처음 만난 우리 서연이와 승민이의 러브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어른 서연 역할을 맡으셨어요. 말죽거리에서도 첫사랑이고 우리 해풍들도 사실 첫사랑이거든요, 그게. 그 첫사랑이 역할을 많이 맡으셔서 어떻냐 했더니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르겠다. 뭐 한가인이 이런 걸 해? 하는 걸 해보고 싶다. 조폭 같은. 뭐 이런 걸, 이런 말을. 예, 이런 데서 살금살금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저의 본심이 나온 거예요. 초복을 저한테 주로 들어오는 시나리오나 드라마들은 주로 그쵸, 이런 캐릭터들이니까 요런. 극단적으로 조폭 같은 거 하고 싶다고 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해보고 싶으세요? 조폭 같은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조직 두목으로 한번 나오셔도 약간 좀 사이코 엄마 이런 거 사이코 엄마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거는 이때 근데 수지 씨가 이제 아역으로 나오셨는데 고민이 있으셨대요. 점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게 약간 수지 씨랑 저랑 다른 캐릭터인 것처럼 보이면서 한 명이었어서 그냥 또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찍지 말자. 찍으면 너무 웃기죠. 코미디죠. 그쵸. 조금이라도 번지기라도 해봐. 안 돼, 안 돼. 또 점 찍고 다니시는 분은 꽤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저희 아기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어머니, 어머니 따라 저 점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문신을 하셨더라고요. 문신까지? 요 자리에, 같은 자리에. 아니,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엔 이런 일은 없어. 아, 이런 일이 너무 이제 비일비재하시구나. 몇 분 봤어요, 몇 분. 아, 어쨌든 예, 앞으로도 많은 점 부탁드릴게요. 이제 집을 지어달라고 찾아가죠, 승민이한테. 뭐 15년 만에 찾아가서 왜 지으려고 하냐 하니까 그래, 돈지랄이야. 돈지랄이면 집도 못 사니? 어? 그렇게 재수 없이 구네. 저 여기서부터 약간씩 이제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감독님이 더 까칠해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어요. 이혼 같은 거 하고 되게 힘들게 그쵸. 지내다가 네. 이 친구를 만나서 그래서 막 더 예민해 보였으면 좋겠다고. 이건 왜 기억이 나네요, 진짜. 서연이의 이런 털털한 모습이 본인이랑 굉장히 좀 비슷해서 편하다고. 그나마 저랑 가장 비슷했던 게 이거랑 닥터깽? 까불까불하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딱 닥터깽이에요? 오! 아이고, 아. 이거가요, 다 애드립이었어요. 더 해봐. 그 다음부터 애드립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요. 다 올 애드립. 아, 기억나세요? 한번 보실래요? 내가 좀 예쁘긴 하지. 어쩔 때는 거울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너무 예쁜 거야. 이거 뭐야? 인형이야?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더 해봐. 내가 부산에서 완전 유명했거든? 학교 앞에 남자애들이 그냥 100m씩 줄맨에 서 있는데 아, 내가 진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너무 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감독님이 그냥 차에 태워서 옛날 학교 얘기나 이런 거 해볼까? 그러니까 너무 진심 같았어요. 진짜 진실성이 녹아있으니까. 아, 해피투게더에서도 손거울로 옆을 보는데 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혼자 거울을 가지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뭐 볼 때가 있잖아요. 코가. 네, 코가. 너무 예쁜 거야. 또 이런 한국에서 나오긴 좀 어려운 코니까. 눈도 또 이렇게 어디 빠지는 눈은 아니고. 근데 눈동자가 또 커요. 네. 속눈썹도 이쁘고. 머리도 숱도 많고. 근데 오늘 보니까 애들이 다 하실만해요. 두 작품 2012년에 찍느라고 이제 많이 체력적으로 힘드셨는데 클라이밍, 현대무용 등 운동으로 체력을 다진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저희가 찾아보니까 막 이렇게 다리도 찌드시고.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운동 가긴 너무 싫고 좀 재밌는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줌바도 해보고. 줌바? 네, 발레 시작했다가 발레는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느리고 막 힘들더라고요. 아유, 답답하네.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네.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무용 찾아서 한 2년 정도 했었죠. 그럼 해본 운동 중에 뭐가 가장 재밌으셨어요? 현대무용? 다 재미없었는데. 맞아, 나 운동 다 재미없어. 해야 돼서 하는 거지. 너무 싫어요. 네. 줌바 댄스 근데 그 그룹으로 하신 거 아니죠? 그룹 들어가려고 들어갔었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그냥 혼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 방해가 된대요? 방해가 좀 튀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아, 방해가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사실 저도 줌바 해봤거든요. 다들 근데 다 고인물이죠. 되게 거의 막 형광색으로 확 멋들어지게 뿜이고 오시고 그분들 약간 텃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끼리 커뮤니티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줌바를 1대1로 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니, 줌바가 왼쪽! 왼쪽! 이거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단둘이서 하기에는 흥이 흥이 안 갑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그만뒀죠. 빠르게 접었어요. 어, 나중에 그러면 2대1로 한번 줌바 받아봐요. 아, 어, 진짜요? 네. 어, 저 진짜 해보고 싶어요, 줌바. 전 줌바는 너무 제 적성에는 맞았는데 약간 텃세 때문에 그만뒀거든요. 아. 우리의 에너지에는 맞는데 중터시 좀 있어요. 근데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진짜 어머니들 저를 좋아하세요? 어, 여기다가 점 찍었어요, 이렇게? 속으로 답답하네. 따라한다고 따라 찍는 게 아닌데. 점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형태가 중요하지, 이 사람아. 자세 좀 봐. 아니, 나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분 처음 봐요. 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때 우리 연정훈 씨가 좀만 이제 무리를 하면 아, 여보 오늘 괜찮아? 어, 안 아파? 이렇게 엄청 물으셨대요. 우리 남편이요? 네. 또 거짓말인데 그거? 그러면 또 거짓말이요? 12년도 인터뷰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제가 실증을 좀 잘 내는 편인데 예외인 게 세 개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고 있는 방울토마토, 김 그리고 우리 신랑이요. 뻥이야, 뻥이야. 그 뒤가 뻥이야. 아! 제가 방울토마토 김 외웠잖아요. 그렇죠? 방울토마토 김 대답했잖아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네. 지금도 좋아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거르지 않고 먹고 있는 방울토마토 김 지금도 해요. 근데 우리 신랑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 이게 거짓은 다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니, 그래놓고 무슨 절친놈들 이런 거 전화 연결한 거 보면 뭐 미야미야, 랄라슝, 토끼야, 뭐 토끼야 막 이런. 저는 그냥 뭐 토끼야 이렇게. 토끼야. 또요. 미야미야 이러기도 응? 랄라슝 뭐. 아, 미야미야, 랄라슝 그거 이제 다 없어졌고요. 그냥 뮤즈맨 미미라고 해요. 미미. 저는 뭐라고 하게요? 아빠. 파버가 파버. 옛날에 뭐 마마묘 뾰라슝. 미미 까라꾸로 다 찾았었는데. 미미 까라꾸로가 뭐야? 맨날 바꿨어요, 그거를. 진짜 막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까라까라 뭐 삐리삐리 막 빵빵빵빵. 싸싸서 까라까라. 마람바람바람 쓰라. 까라까라 마람바람 쓰라. 황상 아줌마처럼 진짜로. 아니 이거. 근데 우리 남편이 내가 뭐라고 불러도 다 알아들어. 따랑따랑 뭐 뭐를 해도 다 알아들었거든요. 끼리끼리 까라까라 다 해. 까라까라 마람바람 쓰라. 미미 미미쿠 랄라쇼. 근데 다 알아요. 사람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아니 그게 이게 애칭이죠, 애칭. 까라꾸름끼리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말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요. 언어적으로 잠깐 천재성 있으신가 보다. 실제로 언어 영재예요. 제이랑 재우가? 네네네네. 첫째가. 근데 이것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이렇게 아무리 웃어도 가만히 이렇게 까라꾸름끼리끼리 미미하며 하시고 그리고 천재성 있나 애들. 실제로 언어 영재예요. 실제로 언어 영재. 너무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나나뇨 미미쿠. 또 되게 굉장히 유명한 게 우리 신랑분이 사진을 엄청 잘 찍어주시기로 유명해요. 스웨덴 이노베이티브 사진전에서 이 풀문이라는 작품으로 1등까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솔직히 너무 가인빨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사람들 치트키스인 거라고. 네. 이거 치트키다 막 이러는데. 롤리팝 콩카로 찍어도 잘 나오지 뭐.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폰카 뭐 쓰셨어요? 사이언하고 스카이. 사이언은 저희 커플폰이어서 오빠가 처음에 만나던 날 사줬어서 기억이 나고요. 오. 스윗. 스윗. 아, 갑자기! 뭐야, 진짜! 와,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 갑자기! 그래서 기억이 나고. 스윗. 사이언은 그 전에 썼었고, 네.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요즘에는 갤럭시 쓰고. 아, 이거 봐!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갤럭시. 이거 봐! 이거 봐! 화면 커서 엄청 좋아요. 아, 이거 봐! 지금 나한테 말이 안 들어. 지금 본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지금 갤럭시 폴드만 생각하고 네, 있어. 네, 이거 너무 좋아요. 아,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저거 A병이랑. 뭔 A병한테 그냥.
자기가 남의 말 안 듣는 거. 저 남의 말 잘 안 듣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쭉 느낀 게 그냥 이렇게 영혼 없이 날 바라보고 있는 게 맞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그랬구나. 일단 안 듣고 있다가 듣고 있다가 내가 생각하는 게 나오는 거라고. 네, 중전 미만은 답답하네. 끼리끼리 까락까락 다 해줬어 진짜. 갤럭시 딱 그 펼쳐지잖아요. 이거 펼쳐진 진짜 좋아요. 아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못 발견했지? 진짜 방송국들 멍청이 같은 이라고. 저희가 그래서 우리 연직사 연정훈 씨가 찍어주신 사진 월드컵 좀 준비해봤어요. 본인도 좋아하는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죠? 아, 없어요. 아 잠깐. 저는 사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요? 네, 왜요? 네 그냥 고를게요 그래도. 아니요. 저희는 자존심 상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안해. 이왕이면 할래요. 이왕이면 할래요? 준비한 거니까 할래. 자존심 상해. 저 결혼 앨범도 없어요. 안 만들었어요. 왜요? 어차피 인터넷 치면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했어요. 사진을 안 좋아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 그러면 뭐 토너먼트 할 것도 없고 그냥 여러 가지 보여줄 테니까 지나가다가 이게 제일 낫네요 그냥 한번 해주세요. 자 1번 이거 괜찮네요. 아 그래요? 이거 괜찮아? 자 2번 이거 괜찮아? 아니요. 아 오케이 자 이거는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이거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왜지? 이것도 싫어요. 왜 이거요? 왜 싫어요? 입술이 너무 빨간 것 같아요. 다들 여기서 다들 그래요? 이거는 이건? 이거는 좋네요. 그래요? 자 이건. 이건 조금 귀엽다. 자 그럼 결승 바로 갈게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저는 이거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제 실제 모습이랑 좀 비슷해요. 이건 다 가짜고. 이건 거짓. 부캐. 라이. 이건 네. 조금 약간 저랑 비슷해. 요게 그나마 장난기가 되게 많은데 약간 그런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1등은 이거고요. 별로 사진을 좋아하지 않으신답니다. 네, 전 진짜 사진 찍는 거 싫어요. 특히 셀카 이런 거. 남들이 많이 찍어줘서 그런가? 제가 화장을 할 줄 모르는 게 화장도 다 누가 해주니까 아예 할 줄 몰라요. 아 선크림도? 선크림만 그냥 벅벅 바르죠. 제가 연반인이에요. 뭔 소리예요? 나 진짜 열받게 하네. 나 연반인이죠. 좋아 연반이라 우리 매니저는 알아. 나 진짜 연반인이에요. 킹 받들었어 진짜. 연예인 하는 거는 진짜 약간 국회.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유치원이랑 학원이랑 마트. 회사에서도 제가 유니콘이라고 막 존재한다고는 하는데 본 적이 없다. 아 전설 속 동물 기린 같은 약간. 나 진짜 열받게 하네. 이제 재미를 찾아 어른이들의 비밀 상담소 서클하우스라는 예, 프로그램의 오은영 박사님과 그리고 이승기 씨, 노호철 씨, 리정 씨와 이게 신년 특집 10부작이라고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는 그러면 오은영 쌤 팬이어서?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제 두문불출하고 살다가 회사에 어떤 일 때문에 가게 됐는데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능은 저는 글쎄요 라고 했는데 오은영 선생님이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이러죠. 갑자기 누구야? 오은영 선생님? 나 완전 대팬인데 이래가지고 그럼 저 할래요. 저 진짜 선생님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팬심으로? 강연 같은 걸 많이 봤어요. 강연 같은 거 다 보고 애들한테 이제 화냈다가도 밤에 보고 다시 반성하고 이제 새로운 엄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다짐했다가 또 화내고 다시 새로운 엄마가 돼야 돼. 매일 새로운 엄마로 태어나시는군요. 매일 반성하고 다시 나를 가다듬고. 거기서 그러면 가인 씨는 어떤? 저는 뭐 이야기 좀 잘 들어주고 네, 저 경험 같은 것도 좀 얘기해주고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부캐군요. ESTJ로서 오늘 하는 걸 보면은 사실 남의 얘기 그렇게 듣진 않는 거. 살짝 고민이에요. 자꾸 프로그램 하는데 얘기 듣는데 딴 생각이 자꾸 나요. 지금 첫 촬영 하신 거죠? 했어요. 네. 어떠셨어요? 사연이 진짜 와 저런 일이 있다고? 이런 분들도 진짜 많아요. 약간의 스포 가능하실까요? 저 제일 놀랐던 게 변호사님인데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셔가지고
사람만 보면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이상한 사건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형부 처제는 기본이고 장모 사위가 있대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내의 유혹 아니야?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너는 나를 만나서 장모 사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됐잖아. 내가 뭘 하든 말든 나 여기 와서 이제 내가 그날 답답했던 이유를 알았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다들 우리 가혜 씨 이야기 들어줘야 되는데. 그랬구나. 오은영 박사님이랑은 말씀 나눠보셨어요, 많이? 진짜 완전 저 감동받았어요, 정말. 너무 좋으셔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안 피곤하세요? 이랬더니 나는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동. 개인 상담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아보셨어요? 저는 개인 상담 받고 싶은데 저까지 해달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언젠간 하실 것 같은데? 언니가 밥 사준다고 하셨거든요. 밥 사주실 때 살짝 네, 왜 나는 이렇게 되었는지가 좀 꼭 여쭤보세요 한번. 저는 왜 남의 말을 안 듣게 됐을까? 한번 여쭤볼까 봐요. 가인이는 남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렇구나. 어떠셨는지 여쭈면서 촬영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좀 뭔가 막 편하게 떠들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말을 많이 해서 일단 좋았어요. 난 뭐 이제 MC하면 말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인터뷰하니까 너무 좋다. 정말요. 너무 좋네요. 나 떠들고 싶었구나. 뭐가 하고 싶은지 저 이제 알았어요. 그니까 제가 제재님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많이 속 답답해요. 그래서 네, 그럴 것 같아요. 좋아, 저도 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죠, 맞아. 오늘 같이 안 들어주시는 분 처음이라서. 아니 내가 보통 노래를 부르면 좀 약간 뭐 반응을 해주지 막 리액션 이렇게. 어쨌든 갤럭시 폴드가 내가 여기서 뭘 하든 말든 자기 말만 아네 그렇고요. 두 번 반복하고 나 여기 와서 자아를 찾고 가는 것 같아. 이제 뭐를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거기에 오은영 선생님 계시지만 한가인 씨의 자아 실현을 하기엔 문명 특급이 더 맞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많이 많이 나와주세요. 네. 진짜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서클하우스를 이제 필두로 2022년에 좀 더 왕성한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거짓. 얼굴 이거 잘 안 해. 안 해요, 영혼 없을 때는. 너무 없어요. 기가 막힌데. 2월 3일 밤 9시에 SBS를 통해서 서클하우스 확인해 주시고요. 이 시대의 참 인재상 한가희 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한번 퇴근을 해볼까? 역시 촬영 후에는 출출하기 마련이지. 어디 한번 햄버거 집을 가볼까? 인카페이먼트 PPL로 한번 경험해봤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PPL을 받아봤습니다. 르노 삼성 XM3 최고! 오라라? 오랍쇼? 아니 내가 가는 햄버거집이 없잖아. 직접 가서 등록을 요청해보려 합니다. 바로 이곳이라고. 네, 버거집. 안녕하세요, 정진님. 이 버거를 인카페이먼트 기능으로 꼭 먹어야겠어요. 지금 점주님이 등록을 하시면 그것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느냐. 골목상권 부흥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에게 큰 기여를 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해볼게요. 참여하면 어마어마한 경품까지 있다고요? 마이르노 삼성 앱이나 마이르노 앱을 통해서 누구나 이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뭐 하세요? 손 연기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인카페이먼트 이벤트 2월 28일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는 제가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MC를 맡게 된 리얼 다큐로 돌아옵니다. 베이지를 먼저 산뜻하게 입어볼 건 아니면 준비실 때 여러분, 1부, 2부 어떤 옷을 입을지 제 선택을 기대해 주시라고요.